뭐 궁금한 거 없습니까? 다 하시니까 뭐.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제일 그 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란 걸 만들어 놨을까? 그렇죠? 뭐 그걸 따먹지 말 거면은 아예 안 만들어 놔야지. 그 따먹지 말 거를 만들어 놔 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먹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그래 놓고 또 구원한다고 자기 아들도 희생시키고. 이게 도대체가 이제 이상해요. 그렇죠. 근데, 선악과 나무란 게 뭐냐. 그거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째, 이제 선악과 나무를 보면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여기 보면 좀 이제 이렇게 정리고 다른 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게 이제 잘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의 동산에 참 맛있는 과일을 열게 하는 열매를 여는 너무나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라 그러지 않고 이 무슨 나무? 이 모든 나무라고 그랬어. 모든 나무. 모든 나무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모든 나무인데. 모든 나무? 모든 나무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골라서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해요. God commanded man, you are, 뭐요? You are free. 너는 자유롭게 먹어라. 네한테 자유를 준다. 무슨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든, 그것은 너의 선택에 달렸다.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Any tree, 어떤 나무든 네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래. 근데 그 나무들 중에는 무슨 나무도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는 선악과 나무 빼고 어떤 나무든지 먹을 자유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모든 나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선악과 나무는 빼고 너는 다른 나무들은 먹을 좀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금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선악과 나무는 못 먹어. 먹고 싶어도 안 넣어. 못 먹어. 먹지 마. 그리고 선악과 나무 빼놓고 다른 나무는 내가 허락하지. 이거 하고, 선악과 나무니 뭐니 다 포함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뭐예요? 자유롭게 먹으라고.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자유가 있어 없어? 자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정해준다니까. 이거는 먹고 이거는 안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시지 않고 일단 모든 어떤 열매를 열리는 나무든지 일단 뭐예요? 네한테 선택의 자유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이야. 와, 그렇죠.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읽을 때는 자유를 안 주는 하나님인 것처럼 읽어.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나무라고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내가 정해줄게. 너희들은 선택권이 없어. 이 선악과 나무는 안 돼.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뭐요? 나머지 먹으러 내가 허락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그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네. 모든 나무, 선악과 나무들 다 포함해서 모든,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서 선악과 나무를 선택해서 먹는다면 뭐예요? 그게 네 선택이라면 오케이. 그래, 그렇지만은 나한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내가 주지만은, 그런데 있잖아. 선악과 나무는 그거는 안 먹는 게 좋겠다. 왜? 왜 안 먹는 게 좋겠다? 내가 허락을 안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 네가 어떻게 죽어.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싶지는 않다. 이 뜻이에요. 이건 천지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선택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다.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유가 있구나. 그래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과 자유를 안 주신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이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먹으라고 한 열매를 먹으라고 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분명히 뭐를 주신 하나님이요? 선택은 네 몫이다. 나는 너의 선택에 관여하지 않겠다. 예. 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만들고, 그렇죠. 그것을 그게 네 선택이라면 선택대로 내가 그것은 금지하지 뭐요? 않겠다. 그런데 내 생각엔 안 먹는 게 좋아. 그래놓고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먹으면 죽는데도 선택할 수 있게 해놨으면 그거는 죽는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네 선택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 와,
그래서 네가 먹고 죽고 싶으면 뭐예요? 어, 먹고 죽어도 돼. 뭐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네가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런 뜻은 아니고, 네가 죽고 안 죽고 모든 선택은 너에게 맡기겠다. 나는 너를 전적으로 뭐요? 신뢰한다. 너는 내 앞에서 자유로운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아, 우리 한국 교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뭐, 너희들에게는 선택이 없어. 내가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마. 알겠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분위기가 달라 벌써.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여러분이 탁 그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선악과가 있다. 아, 먹으면 죽는 나뭇가지도 하나님이 그 에덴의 동산에 있게 했다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놔두고 싶지 않지만, 왜? 그거는 인간을 죽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까지도 네가 선택하려면 뭐예요? 나는 막을 수 없다. 너 선택을. 그래서 죽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그건 아니겠죠. 만약 인간이 그거를 먹고 이제 죽게 되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선택의 자유를 준 거예요? 아, 네가 죽고 싶으면 죽어 먹고.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도 그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 때 얘들이 이 나무를 선택해 가지고 그걸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 알아 몰라? 알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네가 죽어도 그걸 먹고 죽게 돼도 나는 네가 죽음을 선택하고 죽어도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 대신 죽게 하고 살려낼 거야. 끝까지 하나님이 추천하는 그 선택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이 나의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겠다 이 말이야. 자, 그렇죠. 박수.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돼버려요? 먹을래? 그럼 먹어. 죽을래? 죽어. 난 상관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십중팔구 우리가 먹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시기도 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주라고 해서 우리 피조물에게 자유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것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짓게 됐으니 그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은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인간이 죄를 짓고 죽게 된 그 선택을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전적으로 100% 자유를 줬으니까. 그래서 네가 그 자유를 악용해가지고 네 자신이 죽게 돼도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는 그 딱 성경 그 한 줄 두 줄에 이런 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 그렇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을 줄 알아. 내가 벌 줄 거야.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산다는 게 뭐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행복할까 안 할까? 행복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어? 자유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 그럴 만큼 자유가 없으면 그 자유가 없으면 스트레스야. 그렇죠. 그래서 왜 스트레스는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죽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자유를 줘야 돼. 자유. 이제 그래서 참 요 말은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그거는 안 먹는 게 좋겠다. 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죽이겠다가 아니라고요. 네가 죽을 것이다. 왜 그래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안 먹었으면 좋겠다. 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먹었다면 인간은 무엇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거야. 그렇죠? 근데 생명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아있게 하나님을 내가 떠났다면 그건 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죽음.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선택을 했어도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뭐예요?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 아, 자,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번역이 좀 부족해요. 사실 영어 성경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But the tree, 나무 of knowledge. 아,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knowledge는 지식이죠. 지식의 나무다. 즉,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은 풍부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의 나무. 무엇에 관한 지식이냐? Good and evil. Good은 선입니다. 선과 뭐요? 악에 관하여 관한 지식이야.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알게 하는 지식, 네, 지식의 나무. 여러분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냐?
아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돼? 네? 무엇이 선이냐? 사실 선은 누구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시오라고 서두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래놓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만 선하다. 예수님이 자기도 선하잖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거기서는 자기를 제외해요. 선하신 분 단 한 분밖에 없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다. 그 왜 그러실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나와 성령밖에는 없다. 그래야 될 텐데. 자기는 빼놔요. 뭐 겸손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죄에 쩌려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완전히 선한 존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선하다. 그러니까 선이 뭐냐를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돼?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러면 내가 선이고, 그 다음에 악은 뭐예요? 선 아니면 다 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다 뭐예요? 악하다. 심지어는 누구 거죠? 나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단 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알게 하는 지식이 필요해야 해. 필요 없어. 왜? 뭐, 누구만 알면 돼?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그때는, 야, 이것이 진짜 선이구나. 그것만 알면, 악은 저절로 알아줘. 왜? 저 하나님이 아닌 게 뭐예요? 다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르면, 이거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야.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선이야. 그 선은 어떤 선이에요? 사랑이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 우리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드디어 우리들의 조건적 사랑은 무엇이구나? 악이구나를 인정하게 된대. 예.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은 다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 아무리 착한 사람, 이상구 박사까지 같이 그렇게 착해봐야 그것도 뭐예요?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악이다. 그거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선이, 하나님의 선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 나무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기를 원하신 나무가 생명나무 아니에요? 그 생명나무는 놔놓고 내가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했다. 즉, 하나님의 선을 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을 그것만이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선 무엇은 선이고 무엇은 악이고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정하는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악이다. 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법이야. 우리가 정해. 하나님이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무조건 다 뭐예요? 악이니까. 그건 싫어. 우리는 우리가 선이 되고 싶어.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나님의 선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 순간 이 인간은 어떻게? 죽음이야. 왜? 생명을 떠났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고 그렇게 우리는 선택해버린 순간 우리 유전자들은 뭐예요? 다 조건적으로 쫙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에 죽음이 서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자꾸 후손에게 전달하니까 후손들은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게 돼 있는 죄인이다. 죽음의 유전자야, 우리의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버려야만, 우리의 죄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옛날부터, 왜 죽기는 죽어? 죽는다고 어떻게 죄가 사해지나? 그냥 뭐예요? 이상구는 보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괜찮은 놈이니까 그러면 이상구 나는 네 죄를 다 용서해 준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럼 될 거 아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다고. 그게 왜 필요할까? 그냥 용서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돼?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분파가 돼. 얘는, 그럼 용서해. 천국 가. 안 되겠는데? 이거는 뭐예요? 인간적 결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선해요, 근데 우리들도 뭐예요? 선하고 싶어.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무엇이 선인가 악인가를 우리끼리 결정해서 법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법을 좋아해. 왜? 이 법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해. 그리고 이 법을 안 지키는 망나니들은 어떻게 해? 감옥에 쳐넣어야 돼.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악을 허용을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너는 뭐요? 감옥 가라. 너무 지나치면 뭐요? 사형이야. 이제 이런 거를 법이라 그래. 그러나, 진짜 법은 하나님 자신이 법이야. 그렇죠? 왜? 하나님 자신만이 선이고, 그 선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악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알고 싶어. 그래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인가. 자, 그 다음에, 예.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 들짐승들, 새들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것도 참 멋진 거예요. 왜? 새니, 들짐승이니,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아담 보고, 네가 이름 붙여. 이름 지은 권리를 뭐예요? 내가 너에게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왜? 네가 얘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이름 붙이라. 그럼 하나님은, 몽땅 자기가 통치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아니고, 우리들에게 그 통치를 맡기겠다. 그것도 자유야, 그렇죠? 무엇을 만들면 그 만든 것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만드신 분이 갖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네가 이름 짓고 네가 다스려.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이름 짓는 것까지도 다스리는 것도 다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다 이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을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인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시킨 대로 살아야 돼. 알겠어? 그리고 동물들 다 이름 내가 지을 거야.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다 내가 다스릴 거야. 너는 내 말만 뭐요? 잘 듣고 내 시킨 대로만 잘해. 이런 한국식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내 말 들으라고. 안 들으면 뭐요? 용돈 없어. 더 안 들으면 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뭐요? 너는 나가. 너는 나가서 자꾸.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이 하나님을 우리 식으로 생각해.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절을 단 몇 줄만 읽어도 아하,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선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알아야 우리가 선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생각대로 머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 아빠가 해준 대로 우리 할아버지가 한 대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무너무 다르다. 달라도 엄청 다르다. 얼마만큼 엄청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로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은 생각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온 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은 다 뭐예요? 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선을 알려거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라. 선이 뭔가를 배워서 깨달아라. 그래서 그 선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선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은혜로운 사랑.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자격 유무를 절대 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저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 생각에는 저 김정은이 같은 놈도 뭐예요? 사랑을 한다. 이런 이제 그렇게 실제로 그거를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가 따져보니까 우리의 상상을 뭐요? 초월하는 그런 것이, 그런 선을 가지신 하나님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 생기는 어디서 온다? 진선미를 알 때 온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야 하나님의 선이 바로 이런 거구나. 와를 알 때 우리는 그 선 속에 있는 생기를 어떻게 탁 받고 그래서 유전자가 화끈하게 살아나고 내 병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참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면 내 자신은 아직도 하나님 같이 되지 못했지만은 그렇죠. 그것은 나에게 생기를 줘 안 줘? 예, 생기를 줘요. 자,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인 자유를 준다. 예를 들어서 네가 내가 시킨 대로 잘하면 나는 사랑할 거라는 사랑은 그거는 그 악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악이에요? 오케이, 네가 내 시킨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알겠어? 네가 만일 네 마음대로 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면 나는 너를 미워할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거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기 중심적인 것은 뭐예요? 욕심이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뭐예요? 이기심이지. 이기심이 선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인간의 사랑은 아름답고서 그건
뭘 모르는 소리야. 그런 소리를 하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모르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우리 딴에는 나는 선하고 나는 악해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지, 네가 악하지 왜 내가 악해? 이래서 각자의 선, 악의 기준이 뭐예요?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니까 맨날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선의 어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간증에서 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원찮은 말을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뭐요? 대받아 쳐버리고 그러면 이제 결국 싸움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는 뭐요? 아하, 뉴스타트에 와서 하나님을 배워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을 몰라서 맨날 싸웠어. 그래서 네가 나보고 그러면 야 이 새끼야 그럼 너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싸운다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암에 걸려서 뉴스타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게 감동받아서 생기를 받고 그래서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암을 치유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단번에 말투 봐요. 잘 싸우게 되잖아. 그, 대구 사람이야. 아시겠죠? 경상도 사람하고 나는 잘 싸워요. 그래서 탁, 받아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산다고?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탓할 것이 있다면 다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보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저런 말을 나한테 하도록 한 장본인은 누구라? 나라. 그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예요? 싸우게 되지 않더라. 안 싸우니까 마음이 뭐요? 훨씬 편하고 유전자도 안 꺼지고 그래서 나는 내 면역력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싸움의 대상은 제일 자주 싸울 수 있는 대상은 누구요? 부부간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게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우리 집 사람은 이 차 사자, 나는 저 차 사자. 나는 감자 옹심이 먹으러 가자. 우리 집 사람은 뭐요? 칼국수 먹으러 가자. 다 다르다고! 사사건건 달라요, 여러분. 사사건건. 그러니까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싸웠다 하면 그놈은 칼국수냐, 감자 옹심이냐, 그거 가지고 유전자 꺼지면 뭐 해? 그러니까 어떻게? 오케이, 그럼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게 더 현명하다, 이게. 유전자 꺼지는 것보다. 그래서 가서 칼국수 먹으면 또, 그날따라, 오늘 여기 더 잘 온 것 같네? 감자 옹심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돼요, 또. 희한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대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분위기를
그렇게 돌려줘.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뭐라 그래? 여보, 그럼 다음번에는 엉신이 먹으러 가자. 이게 이제 행복하게, 모든 것이 부드럽게, 행복하게, 희한하게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또 상대방의 마음을 누구를 들여가지고, 그 전에는 뭐야? 여보, 나 엉심이 좀 다시 안 가. 이래버려. 그게 뭐가 맛있다고? 그래 보면 영영 나는 몽심이 못 먹어. 또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지키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면서 산다 아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이 말. 예. 그게 오히려 뭐요? 내 마음대로 한 것보다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예.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요? 훨씬 높아. 한번 내 생각을 따라서 한번 해봐. 네가 이런 거를 깨닫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야, 그 저는 제가 져서 속상할 때도 많지만은, 져가지고 이긴 때가 참 많아. 저는 못 이겨요. 저는 이기는 거를 아예 뭐요? 왜? 이기려면 유전자 막 엄청 꺼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특히 남편들은 이기는 거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 집은 아마 더 그럴 거야. 마누라가 지금 암에 걸렸으니까. 기분 건드렸다가는 이건 뭐예요?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마누라 죽는 게 제일 겁나더라고. 그 얼마나 외롭겠어. 그렇죠. 남자가 혼자 되는 거 참, 예. 참, 그 심각한 문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나이가 좀 이렇게 80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야, 어린 여자하고 결혼하길 참 잘했다. 그래서, 둘 다 뭐요? 이러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건강해야 돼. 그렇죠. 정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건강해야 돼. 병들면 이게 너무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이렇게 되면 와, 참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서로가 양보하고 저드리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해요. 네가 저주면 내가 행복을 보장할게. 네. 그 약속을 믿고 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 이름을 지으시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것만 먹어야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는 참 편하실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자유도 주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죠. 또 자유를 준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 그냥 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힘드신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특히 우리 부부 사이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면서 살면서 그 행복이 이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지면서 상대방의 자유를 더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의 질병도 그 깨달음 속에 있는 생기로 말미암아 그 생기로 그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